내가 지금 제목을 어그로를 넣는 이유가, 이제 8주차의 결혼과 관련된 주제가 있는 그 9주짜리 강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수강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요. 성당에서 주임 신부님이 한다는 영성 강좌예요. 그 흠뻑쇼 갔다 온 거. 근데 싸이 씨가 최근에 그 이미지 조금 그안 좋아졌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싸이 씨는 이제 본인은 아마 당당한가 보죠. 뭐 양현석 씨는 요즘 난리 나던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사는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데, 사실 이번 그 테마 주제가요, 7개의 가톨릭 성사예요. 가톨릭의 성사가 7가지가 있거든요, 7성사. 그래서 첫주 OT,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 성사 한 가지씩, 그 다음에 그래서 8주째까지가 7성사가 끝나고, 마지막 9주째가 이제 마지막 종강하는 날인데, 그래서 총 9주짜리죠. 그럼 이제 8주째가 이제 마지막 주제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주제가 혼인 성사예요. 결혼도 성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순전히 이 혼인 성사 때문에 강좌를 신청을 했어요. 뭐 어차피 강의료는 뭐 2만원짜리긴 한데, 강의료 2만원짜리고, 물론 교재는 이제 주교님이 쓰신 거를 제공을 해준다는데, 저도 안면이 있는 주교님이거든요, 그 교재 쓰신 분이.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쓰는데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거예요. 이제 동생도 결혼을 하고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도 생각을 안할순 없잖아요. 나도 생각을 안할순 없어서, 이제 결혼과 관련된 얘기들. 사실 내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거 만들러 갔다 왔는데, 이거 북촌에 갔다 왔어요. 지금 이거 그날 손수건 만들고 와서 집에 갖고 와서 일단은 쫙 말리는 것까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색 입힐 때 약간 화학성 독성 이런 거 있잖아요, 산화된 거. 이거를 좀 약간 염기화 시켰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몇번더 빨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내가 오늘 할 거고요. 오늘 중에 할 거고, 하여간, 내가 이걸 만들어 갔다 왔어요. 근데 이거 만드는 분이 나하고 연배가 좀 비슷했거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슬슬 집에서 압박 들어오지 않냐고, 뭐 결혼 관련 얘기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죠. 하여간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이제 동생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산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동생 부부가. 속세 결혼식을 7월에 했고, 작년 7월 월드컵 끝날 때 했어요. 딱 월드컵 결승전 하는 그 주말에 결혼식을 했었고, 속세 결혼식. 그리고 혼인 성사를 좀 일찍 했어. 나는 이제 둘이 이제 그 결혼을 올렸다는 기준은 나는 내가 혼인 성사로 보거든요. 법적 혼인신고보다는 나는 혼인성사로 보거든. 물론 이제 그 혼인성사 하기 전부터 이미 둘이 같이 살았으니까, 상견례 하기 전에 이미 같이 살고 있었어. 물론 나는 제수 씨를 상견례할 때 처음 봤지만. 아, 그리고 제가 조만간 리뷰 영상 올라갈 거긴 한데, 사실 이번에 내 생일 선물로 그 커피 가는 거 있잖아요. 커피 가는 거그 손으로 돌리는 거, 맷돌 같은 거 말고, 그 기계로, 믹서기처럼 기계로 가는 게 있어요, 그라인더. 이번에 제수 씨가 나한테 그걸 선물을 줬더라. 고맙게 잘쓸 거고. 우리 집에서 내가 커피숍 업이랑이 제일 많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딱 그거거든요. 딱 제수 씨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긴 한데, 제수 씨가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나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 먹는 거 나오면 사진 찍고 좀 커피 좀 갈아서 마셔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하는 업계 쪽이 약간 그쪽이에요. 약간 호텔 관광 그런 쪽 업계. 호텔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그런 관광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먹는 거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저희가 좀 있어. 그래서 나한테 생일 선물을 걸어 준거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뭐 제주 씨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우리 식구 쪽에 잘 그래도 융화가 되는 뭐 그런 식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과연 그래도 제주 씨처럼 뭔가 좀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나? 응? 뭐 동생하고 뭐 스타일 뭐잘뭐 그래도 맞춰갈 수 있으니까 뭐 같이 사는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둘이 뭐 사귀는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한 건데 둘이는 그 아직도 둘이 서로 뭐 알아가고 그런 건좀 있나 봐. 근데 일단은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물론 누군가의 소개를 좀 받아야 될 시기도 이제 오긴 왔지만 근데 솔직히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게 소개팅이겠어요? 중매가 되지. 실제로 나는 실제 난몇년 전에요. 한번 그누 어떤 분이 좀그 여자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준 적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기까지 못했어요. 아우 발음 위험할 뻔했어요. 실제로 보기까지 못했는데 그좀 연락 몇번 하다가 그냥 결국 안 만나게 됐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누군가에게서 소개를 받는다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여간 그렇고 소개를 받는다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고 아이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처럼 교양 있는 시청자들이 뭐 그렇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랬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로 좀 범위가 좁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걸좀 고민한 시기가 좀 있죠. 아, 이번에 그 갑자기 시원해진 계기는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기후에 조금 좋은 영향이 미쳐줬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태풍은 되게 좀딱 적절하게 딱그 왔던 것 같아. 그 날씨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피해는 안 주고, 그 더운 공기 샥 씻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이 딱 그랬어. 이번 태풍이 딱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태풍이라는 게요, 제대로 대비를 안 하면 피해가 큰데, 태풍이 그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데는 되게 중요해요. 태풍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사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냥 태풍에 대해서 좀 대비를 적절하게 해두고, 좀 이게 태풍의 그 바람의 그 힘이, 태풍이 그 열대성 저기압이잖아요. 그 기압, 압력의 그 힘으로 인해서 정말 그 대륙에서 온그 더운 공기들을 좀 한번 좀 정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번 태풍이 정말 내가 딱 내가 살아온 그 32년 동안, 되게 좋았던 태풍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서울에는 직접적으로 안 오는 태풍이었지만, 서울에는 직접적으로 못 오죠. 보통. 서울에 직접적으로 올 정도면요, 우리나라 동쪽 지역 완전 초토화돼요.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좀 궁합이 맞는 사람 있잖아. 아, 물론 나는 궁합을 그대로 믿진 않아요. 나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고, 하여간 그렇다 보니까 좀 이번에 가끔씩 내가 뭔가 그 청년들의 뭐 혼인 성사, 혼인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좀 결혼, 청년들의 결혼, 청년들의 연애,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좀 듣긴 하거든요. 아, 우리 집은요, 거실 에어컨은 겁나 많이 틀었어요. 맨날 엄마랑 아빠랑 퇴근하면 에어컨 켰어. 근데 이방 에어컨은 못 켰어요, 이번 여름에. 이게 한 번은 테스트로 켜본 적이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너무 오래된 거야. 못킨 거나 마찬가지죠. 에어컨을 킬 수가 없어요, 이 방은. 그리고 나는 그런 방에서 이번 여름을 버텼다는 뜻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에 물로 씻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내가 되게 뜨거운 물로 씻거든요. 뜨거운 물로 씻으면요, 여름에 진짜 개운해. 습할 리가 없어요. 뜨거운 물로 씻어버리면요, 씻고 닦고 나오면요, 되게 시원해. 응? 더울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그 뜨거운 물로 씻는 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계절 내내 뜨거운 물로 씻어요. 내 체온에 맞춰서. 아, 나는 방충망만 닫아도 안 돼요. 여기는 한강 옆 동네예요. 모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가 층이 낮 우리 집이 3층이거든요. 좀더 높은 층이면 방충망 열어놔도 상관이 없는데 3층이면요 모기 그냥 들어와요. 방충망 그냥 뚫어. 요즘 모기들은 방충망 그냥 뚫어버려.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우리 아파트가요 그 베란다 그 문이 그 완전 직사각형이 아니고요. 좀그 원형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창틀이 완벽하게 막지를 못해요. 방충망 창틀이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해. 직선이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가지고 그 괜히 그 아파트 그 디자인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창문을 만들었더니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차피 그 층도 낮고 그리고 내가 방그 창문을 못 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름에요. 아침에 매미 엄청 시끄럽게 울잖아요. 매미 엄청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내가 보통 방송 끝나고 이런 작업 그 관련 작업들을 좀더 하고 잠들면 내가 아침이 돼요. 잠을 못 자요. 결국 창문 닫고 살아야 돼요. 내 방은. 그래서 차가운 시원한 공기 환기를 하는 시간대는 보통 이제 엄빠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는 시간대. 그때나 돼요. 그게 문제예요. 아마 내가 결혼해서 이제 집을 나가서 살 때까지 아마 그런 문제는 계속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래저래 결혼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좀그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좀 되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좀 결혼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게 물론 내가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나는 그걸 해줄 수 있거든. 나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중간에 좀 뭐냐, 잠깐 일을 잠깐 그 내려놓는 그 뭐냐, 인코딩 돌려놓고 뭐 이런 시간대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직장인 여자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사실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모기향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모기향의 그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가지고 모기향을 안 썼는데 그 여러분들 그 뭐냐 그 MBC에서 그 무한도전 초창기 때요. 2005년에 그 무한도전 컨셉일 때 그때 그 뭐냐
그 무한도전 그 멤버들하고 그 모기향하고 그 모기잡기 대결했잖아요. 모기향이 이겼잖아요. 그 모기향의 위력들을 알잖아요. 그걸 봤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모기향이 진짜 갑이기는 해. 다만 이 모기향을 쓰면 단점이 있어요. 쓰레기 치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 자체가 일단은 집 구조가 문제야. 그러니까 애초에 집 건축 구조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집의 그 베란다 구조를 봐야 돼. 창틀의 그 구조를. 그게 앵간한 그 인테리어 샤시 이런 데서 잘안 파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건축물 중에서는 좀 그래서 약간 그 베란다 스타일이 약간 욕먹는 케이스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렇게 그 베란다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야. 하여간 그래저래 그 불편해졌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요 그거 바뀐 거 알죠? 그 지구 온난화 방지 이런 것 때문에요. 이제 아파트 창문 밖에다가 실외기 다는 거 금지된 거 알죠? 그 건물 밖으로 실외기 다는 거 금지된 거 알죠? 그 아니면 실외기 만들 거면 애초에 다 옥상으로 올리든가. 집 창문 밖에다가 실외기 다는 게 금지된 거. 요즘은 그래서 물론 이제 에어컨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우리 집 같이 약간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이래저래 불편해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되게 이리저리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가 결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정말 나랑 같이 사는 가족들 중에서 내 생각과 내 활동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믿어주고 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그 뭔가 힘든 점이 있을 때 같이 나눠주면서 그렇게 나랑 같이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결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내가 뭔가 그런 그 정말 그 사람의 그 의학상의 그 의학상 그 외로운 문제 때문에 결혼이 필요한 그런 게난 절대 아니에요. 난 정말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좀 해소시켜 줄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이 필요한 거지. 그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칠성사 관련 그 테마 그 강의 중에서 솔직히 나는 혼인성 상담은 필요하거든요? 그 성품 성사는 사실 일반인들한테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 물론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성품 성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녀들을 신학교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아 물론 나는 나중에 내가 내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만약에 내가 외아들 한 명밖에 안 낳았어. 아들 한 명밖에 안 낳았지만 아들이 아빠 나 나중에 커서 신학교 갈래요. 신부님 될래요. 굳이 말리진 않을 거예요. 뭐 자기가 가겠다는데 뭐 하느님의 아들이 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주님한테 입양 보내는 건데 성직자의 길로 간다는 거는 입양 보내는 거죠. 하여간 그거는 제가 말리진 않는데 나는 내가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결국 그 많지 많은 선택지 중에서 결국 신학교 진학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는 그런 거예요. 대가 끊길 수가 있잖아. 대가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라는 거예요. 그 성품 성사하고 혼인 성사하고요. 둘중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는 성사 7개 중에서요. 6개씩밖에 못 받아요. 칠성사 중에서 6개씩밖에 못 받아요. 그
4대 서품을 받, 그러니까 서품을 받게 되면 결혼은 못해요. 그리고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의 교회법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는 해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좀 성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 성사를 하기 전에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예비 부부가 들어야 되는 강좌가 있어요. 그 예비 부부가 들어야 되는 강좌 그 교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혼인 교리가 있어요. 혼인 교리가 있고,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 좀 어느 정도 한 부부들 있죠. 그 부부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M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자인데, 내가 뭐의 약자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하여간 그것도 있어요. 그런 이제 이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하여간 굉장히 그런 가정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다 보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혼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알죠? 김국진 씨하고 이윤성 씨가 결혼을 명동성당에서 했었어요. 2002년에 시트콤 같이 출연했다가 결혼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윤성 씨가 2003년에 그 야인시대 출연했을 때좀 무리해가지고 그때 유산을 했었어. 그리고 이혼했죠? 뭔 정확히 그 내용 안에 내면적인 뭔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김국진 씨 같은 경우는 강수지 씨하고 재혼했죠. 강수지 씨도 돌싱이었는데 재혼했고, 그리고 이윤성 씨도 방송에 좀 많이 출연했었던 그 치과 의사 있죠. 홍지호 씨. 홍지호 박사. 그분하고 재혼했는데, 홍지호 박사도 재혼한 분이야. 하여간, 이제 그렇다는데, 아마 이제 교적에서는 아마 이혼이 아마 안돼 있을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게,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이혼을 하지, 그러니까 정말 못 살게 될 정도예요.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참아줄 수가 없는 문제다. 이런 경우 뭐 그래 찢어질 수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 그래서 물론 나중에 그 교리 내용이 좀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시대에 맞춰서. 근데 그러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가톨릭이 원래 생명의 탄생과 관련해서요, 배아줄기세포 반대했던 거 알죠? 황우석이 연구할 때 배아는 반대했던 거 알죠? 성체줄기세포는 허용이에요. 성체줄기세포는 허용인데 배아줄기세포는 반대예요. 돌싱 돌아온 싱글. 하여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여간 그런 교리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톨릭에서 피임도 허용 안 해요. 원칙적으로 피임은 한 가지 방법밖에 허용 안 돼요. 주기조절.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애가 생길 수도 있을 시기에 조심해라. 서로 참는 방법만 허용하는 거야. 서로 참는 방법만 허용하고,
둘이 합체를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합을 분리하는 방법, 그거는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그 남자가요, 여자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 여자하고 사이에서 애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틈틈이 그것을 밖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나라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무언가를 쏟아냈다. 그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부부끼리의 그런 거를 결합을 한다, 몸의 대화를 한다는 것을 표현을 굉장히 정말 정제해서요. 함께 누웠다, 함께 자다, 라고만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창세기라는 그 성경이 사실 원래 그런 그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는 생명의 탄생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리들과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뭐 하느님.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요즘은 이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같은 교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혼전 순결이에요. 원칙적으로 혼전 순결인데, 근데 사실은 요즘 신자들도 혼전 순결이라고 해서 뭐 사실 그거잖아요. 넘쳐 흐르는 그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그 선을 지킬 수 있겠어요? 소문자 가시면 그 GOD가 되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죠. 저희 정말 손만 잡고 잤어요. 뭐 아니면 어쨌든 뭐 저는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연애는 해봤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연애는 해봤으나, 저는 그런 몸의 대화까지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안 해봐서. 하여간 그래서, 네, 사실 그래요. 요즘은 되게 개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인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고 책임을 지잖아요. 요즘은 그거죠. 왜냐면 요즘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정말 낙태는 범죄 행위인 거 알죠? 낙태는 범죄행위, 원칙적으로는 범죄예요. 그리고 원래 가톨릭 교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를 해요. 하여간 그런데, 근데 요즘은 꼭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래도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애가 생기면 책임은 져야 된다는 마인드들이 있어.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리상으로
CD를 쓰라는 얘기는 없어요. 교리상으로 CD를 쓰라는 얘기는 없지만, 뭐냐. 좀, 눈치껏 피임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아무리 사랑이 뜨겁게 넘쳐 흐른다고 해도, 뜨겁게 불타오른다고 해도, 좀 적절하게 불좀 진화 좀 시켜가면서 해라. 약간 이런 식을 돌려 말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교리하고 사회하고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콘돔을 쓴다는 게, 가톨릭 교리의 입장에선 그거예요. 이게 생명의 탄생의 순간.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를 생명으로 본다는 거지. 정자하고 난자도 생명체로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명경시가 될까봐 약간 우려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명의 탄생을 되게 소중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건강은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쵸.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좀, 그래도 좀, 혼인성사에 대해서 미리 공부는 해놓을 필요 있잖아요. 언젠가는 결혼을 할수 있겠죠?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고,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일단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굳이 칠성사 강좌를 전부 다 수강 신청을 했다. 그래서 저는 흑우가 됐다. 뭐 그런 얘기고요. 하여간 그래서 좀 이게 되게 돌려서 말하는 건데, 솔직히 내가 좀, 그쵸. 좀, 뭐냐,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좀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뭐, 나이 사람하고 좀 성격 좀잘 맞을까? 이런 거 생각 내가 안 해봤겠어. 네. 주변에 만난 사람들 다 상상은 해봐요. 해보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 이런저런 모임이나 아니면 진짜 만날 일 있어서 만나거나 그런데 보면 근데 이거를 내가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현실적인 생각은 요즘은 되게 내 이상적인 생각보다 현실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 버려가지고 어쩌면 그게 좀내 새로운 연애를 시도를 하는 것을 막아버리질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당장에 연애를 해볼까 말까 이런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이제 이 나이에 연애 시작하면 결혼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결혼해서 어떡하지? 당장 현실이 돼버리는 거야. 연애도 굉장히 긴 시간 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그냥 결혼까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져 버려, 내가.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또 연애를 새롭게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내가 130살 살면요? 그러면 내가 한 80대, 90대까지 계속 뭔가 머릿속에 뭔가 습득을 해낼 거야. 치매만 안 걸린다면요? 내가 아마 치매만 안 걸리면 아마 그 나이까지 살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건강이 조금 어딘가 잔병치레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가늘고 길게 살아서. 좀 조심하면서 살거든. 조심하면서 관리하면서 살기 때문에 더 오래 가늘고 오래 살수 있다 있을 수도 있대요. 오히려 자기 건강을 너무 과신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살다가 일찍 죽는 거지. 막술 먹고 병 나서 죽고 뭐 이런 거. 응. 과격한 운동하다가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치매가 안 오게끔 살고 싶어요. 치매가 안 오게끔 정말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이제 스티븐 호킹이 죽었지만요. 스티븐은 그 20대 젊은 시절 때 이미 그 근육에 서서히 마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애를 한두 명인가 세 명인가 낳았을 때에 이미 그 뭐냐 몸을 거의 못 움직이게 됐고 그리고 거의 인생의 한40% 정도를 그 뭐냐 그 호흡기 근육이 완전 그 뭐냐 기관지 쪽에서 그러니까 그 기관지 쪽에서 그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 원래 그 기관지 안으로 뭐 가래 같은 거 들어오면 못 뱉어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뱉어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뭐냐 그 기도에 구멍 뚫어가지고 결국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기도에 구멍 뚫어서 말을 못하게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는 계속해서 학문 연구활동 했던 거 알죠? 그러니까 스티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브레인은 어떻게 보면 죽기 거의 직전까지 계속 그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다는 거, 일단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근데 나도 왠지, 근데 나는 일단 그런 거예요. 나도 좀그 정신적인 건강이 솔직히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확실히 오래갈 것 같긴 해요. 내 몸은 그래. 왜냐면 내 몸은 이게 내부에서 안 좋아졌다기보다는요. 나는 약간 그 외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조금씩 안 좋아진 거거든요. 외상 후유증 때문에 안 좋아진 거라서. 그리고 솔직히 일단은 그런 정신적, 심리적인 건강에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어릴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그런 상처가 되는 스트레스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쩌면 좀 그런 거를 좀 약간 그런 마음의 안정으로 좀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결혼을 하고 싶은 건데 아직까지는 정말 내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내가 결혼까지 할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나하고 그렇게까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잖아요. 그 부부간에 금슬 좋으면 오래 산대잖아. 금슬 좋으면 오래 산대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갖고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좀 결혼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미치듯이 외로울 때가 있기는 있어. 미치듯이 외로울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 요즘 내 자체적으로 힐링하는 방법은 좀그 내가 가상으로 상상을 해봐요. 이제 상상은 자유니까 좀 내가 좀 이제 잘때 최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래 나는 누군가랑 결혼해서 같이 산다. 같이 사서 그 옆에 투명인간하고 잘자 사랑해 뭐 이러고 잔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요즘.
좀 그렇게 살아요, 요즘. 근데, 제발, 상상에서 끝나지 말고, 현실이 돼야 되는데, 60살이 중년이라고?